일베가 요즘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베보다 더한 미친년들이 등장한 거죠. 일베는 2010년에 처음 등장했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한 들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와 진짜 미친 등장했더라고요. 워마드였습니다. 워마드는 지들 입으로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좋아, 여보, 여자 인권 신장 좋습니다. 유리천장을 없앤다든가, 진정한 성평등 국가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시민운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워마드는 이런 시민운동을 안 해요. 애초에 한국 페미니스트들은 제가 앞서 말한 페미니즘의 본질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여성 우월주의 집단입니다. 아니, 현직 대통령을 욕하는 게 페미니즘입니까? 아니면 신성한 종교의 상징을 욕보이는 게 페미니즘인가요? 성체, 예술을 모욕하는 글을 적은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 오늘 하루 논란이 됐습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낙태한 사진을 올리는 게 페미니즘인가요? 남성 혐오 성향 커뮤니티 워마디의 남자 태아를 낙태한 뒤 이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워마드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대응할 겁니다. 옛날에 여자들이 얼마나 차별받고 무시당해. 왜 그걸 니들이 갔냐고, 어? 무슨 1800년대생이야? 말이 되는 소리 좀 하세요. 초등학교 선생님 중 77%가 여성인 시대가 왔습니다. 육살에 나온 여장교와 남자 사병을 이끄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성비를 보면 여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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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습니다. 여자 대통령도 나왔고요. 여자 당대표도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 남성 중심 사회는 지나갔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는 시대죠. 그냥 너무 짧고요. 3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군대 가는데 나라 지키려고 가는 건데 그 18년 해놓고 뭘 배우겠어요? 근데 아직도 옛날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자기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한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 워마드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어렸을 때 부모에게 충분히 애정을 받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혐오 표현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엔 남자 어린이 납치 예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있는 남성들을 흉기로 위협하는 사진을 올려서 이번엔 아동을 죽이겠다는 글까지 올라와 성당을 불태우겠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